김행사, 김행사. 야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한번 봐. 어, 왜 그러시는데요? 야, 내가 말이야. 고구마를 이거 빈 페트병에 물만 받아서 한 뿌리를 딱 꼽아 놓았거든. 그런데 밑에 뿌리가 나고 말이야. 이게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무성하게 자랐어. 야, 멋있지? 아니, 강반장님, 아주 멋있습니다. 강반장님은 범인만 잘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서적인 면이 아주 훌륭하십니다. 야, 김영사, 내가 바로 강정사 아니야, 강정사. 아,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, 강반장님. 그래, 고마워, 고마워. 야, 그런데 내가 이거 고구마 줄기를 말이야, 하나 딱 잘라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화분이 있어. 이 화분에 딱 한 포기를 심었거든. 이게 아마 이 여름 지나서 이거 가을 되면 뿌리가 생길까? 어, 강반장님,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, 이 고구마라는 것은 원래 이 줄기를 딱 잘라서 흙에다가 심는 식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잘 하신다면 가을에 아마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? 야, 김현사, 너 대단히 잘하는데? 와, 김현사 갑자기 너 새로 보인다, 야. 야, 그래. 야, 우리 이거 가을에 뿌리가 들면 우리 이거 캐서 잔치 해볼까? 우리 시청자들하고. 아, 오, 강반장님, 대단히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. 야, 그런데 김영사, 너 고향이 너 경상도 쪽이야? 어, 네, 맞습니다. 야, 그런데 이거 경상도에서 고구마를 뭘 달리 부르는 말이 있어? 아, 저희 동네는 말입니다, 이 고구마를 고메라고 한다. 고메. 예? 고메? 그렇습니다. 야, 고구마 그 고메라도 재밌다, 야. 그렇습니다. 우리께 가면은 말입니다,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런데 말입니다, 이 고구마 이 줄기를 보니까 말입니다, 반장님, 갑자기 노래 한 곡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? 어, 그래야. 나도 이 고구마 딱 줄기를 보니까 말이야, 고구마 아가씨, 고구마 아가씨가 왠지 한 곡 만들고 싶어. 근데 지금 뭐 만들기 힘들잖아. 그 지금 이 적당하게 맞는 노래가 없을까? 어, 강반장님, 지금 고메 아가씨 만들기 힘들면 말입니다, 지금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 있는 광뻔찌님의 국화 아가씨란 노래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에? 광뻔찌 국화 아가씨 유튜브에 인기 있어? 어, 요즘 대세죠. 야, 그 너 혼자 대세하냐? 어, 대단하십니다. 야, 그래야? 오늘 또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또 김영사가 추천하니까 한번 듣고 싶어. 김영사, 한번 틀어봐, 강반지 국화 아가씨. 알겠습니다, 강반장님. 딸깍 따달깍. 찬바람 맞으면서 피어나는 애처로운 국화꽃이 봄부터 우르대도 서적색 눈물이여라. 통기를 걷고
위에 그 모습 너무 고와 거울 앞에서 국화가씨 내 눈인 닮았구나. 천만송이 국화꽃이 봄부터 노래하듯 소적새 사랑이여라. 내 눈인가